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골종목은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뭐, 마이너스 2% 정도의 음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이 양봉을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이 양봉의 의미를 훼손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 나와서 1차, 2차 매도가 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도 괜찮은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잡고 2차로 잡으면은 평단이 요 정도가 될 거고, 리바운딩이 여기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손실 없겠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천천히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뭐 막판에 장 막판에 뭐 2차 전지 막 리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이 조정 구간으로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막이 고점을 돌파하러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얘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웨이브를 그려나가면서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요런 자리들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얘가 오늘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세 개의 캔들이 조금 그래도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밀리면은 결국 여기까지 한 13만 원 언저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밀렸다가 기술적 리바운딩이 나올 때 우리는 좀 탈출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세팅을 했던,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17만원 언저리고, 두 번째 목표는 18만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정리, 정리. 그리고 나서 눌리는 것도 매수한다?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고,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이미 다 해놨거든요.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은 저희가 어떤 매매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랑 같이 가야죠. 시작부터 같이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어요. 지금은 선택을 하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저희가 초대해 드릴 때까지. 예, 초대 바로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 놓으시고요. 저희랑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거예요. 예, 단기 매매를 할 거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익금 가지고 휴가 다녀오세요. 저 허브경제TV가 이 휴가비 벌어다 드리겠습니다. 같이 매매해서 벌고, 또 편안하게 쉬다가, 그리고 또 휴가 끝나고 오셔가지고 또 같이 매매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하루만 더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거 못 누릅니다. 결국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달못 합니다. 결국은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할수 없다라는 거겠죠.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할 거면 지금 당장 눌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